네, 소방관 순직 사고의 원인과 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입니다. 이번 소방관 순직 사고는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경의 공장 화재나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분석 결과가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네, 재발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 주요 사고의 원인과 사후 조치에 대한 소방 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 소방청은 한달 뒤인 올해 1월 초 사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약 3미터 높이에서 무게 9톤의 콘크리트 처마가 떨어지며 방화 헬멧 4구력에 107배의 충격이 가해졌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과 통신 장비 불량 같은 기계 결함은 물론 시설물 붕괴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는 등 소방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는 사건 발생 100일 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은 정보 공개 요청에도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했고, 제공한 건 내용 상당 부분이 빠진 단 3페이지 분량의 설명 자료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 사고와 지난 2022년 3명이 순직한 평택 신축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도 자료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소방청은 순직 인명 피해가 크고 전국적인 관심이 컸던 사안이어서 예외적으로 공개했고, 순직 사고 대부분의 조사 결과는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주 순직 사고 조사 결과는 유족 등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직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를 모르고선 확인할 길이 없고 검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청에서 입장과 저희 이제 조사하고 조사단의 위원으로서 입장이 또 조율 관계가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요 최종 이제 요런 사고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형평성에 맞게 긍정하게 하는 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 방침에 따라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00일 넘게 침묵하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기획 보도 시작 후단 사흘 만에 순직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된 입장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요 재난 사고의 원인과 사후 조치를 쉬쉬하고 덮어두는 게 능사인지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당국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